꼬부기가 안개 자욱한 산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에 가 있네요. 산을 다녀온 이후 바닷가에도 갔습니다. 아, 갈매기 됐네요. 오늘은 어느 산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기는 정암사를 지키는 강아지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꼬부꼬부입니다. 여기는 정암사입니다. 제가 좀 말을 조금만 해줄게요. 저희 오늘 서해 등대, 바로 서해 오서산에 왔습니다. 백대명산이고요. 저희 오늘 저희 꼬부랑 같이 오서산 정상까지 가보자고요. 지금 봄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따 열릴까라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8시 30분이고요. 저희 주차는 여기 정암사 앞에다 했습니다. 출발해볼게요. 하더시 옆에 등로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코스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위치 정암사입니다. 여기서 정만대 2-1 돌탑 지나서 여기 정상 찍고 그대로 원착이었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예상합니다. 갑니다. 이 계단이 1600개래요. 1600개. 꼬부기, 정상은 거기서 더 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800m 올라왔습니다. 계단은 이제 반만 올라가면 돼. 빨간색 없어지겠다. 반만 올라가면 갑시다. 반. 엄청납니다. 엄청나. 습도가 100인가 돼. 습도 100. 와, 덥다. 땀이 그냥 목욕을 한 땀은 목욕을 보이시나요? 아, 여기가 계단 쪽이었어. 오라산이고 치아산이 거기 계단 쪽이 아니라 여기 오서산이 계단 쪽이어서 드디어 1시간 만에 전망대 도착했어요. 우, 힘들다. 갑니다. 대박! 대박! 저 아래가 뻥 뚫리지? 진짜! 와! 와! 이야, 이렇게 대박일 수가.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와. 야. 이런 날 이런 날 참 또 보기 힘든 날인데. 가리산 다음으로 두 번째. 앞으로 가야 길은 곰탕길이야. 곰탕고. 여기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문수골에서 올라오시는 길하고요. 저희 저쪽 왼쪽에서 올라오는 정암사 쪽. 그리고 여기 오서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회전하면 정상 가는 길 1.8km입니다. 일단 하산하실 때 이전패 잘 보시고 문수골이 있는데 정암사는 바로 이렇게 직진 내려오시는 길에 직진하셔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까먹지 않기. 정신 집중. 그래놓고 우리 문수골로 내려간다. 안돼. 꼬부기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오! 부딪혔어요. 엄청 아픕니다. 오! 또 부딪혔습니다. 술이 덜 깬 꼬부남을 데리고 꼬부기 열심히 무언가 보일까 올라가 봅니다. 뭐가 볼까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꼬부기입니다. 네, 열심히 오릅니다. 꼬부기 되는 게 없습니다.
한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따라 쭉 걸어갑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순간 무서웠습니다. 어? 꼬부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네. 다시 나타났네요. 무서움을 이기한 장난은 그만치고 이제 또 다시 걸어갑니다. 안개 속을 걸어갑니다. 여기 정상이야? 정상석이 없다니. 여기 정상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정상도 아니에요. 와, 여기는 뭐야? 그럼 전망대야? 여기 이곳은 오소정 전망대였습니다. 정상은 더 가야 됩니다. 오서 오세요. 오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오서산님. 꼬부부부가 오서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광천의 정상서입니다. 이 오서산은 791m고요. 아, 저 여기까지 오는데 10시 20분 거의 2시간 걸렸네요. 자, 이제 저희 보령 정상석도 한번 갔다 볼게요. 여기만 보고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갈 거죠? 아, 정상석이 돌이죠? 네. 자, 보령 거다 보러 갑니다. 갑니다. 갑시다. 오서산 정상까지 900m 더 가야 됩니다. 저는 오서정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오서산의 인증은 보령 정상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증제입니다. 이 길이 맞나? 안개 껴서 안 보여. 우리 알바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알바하는 느낌인데. 그치? 응. 꼬부기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길 잃을까봐 순간 약간 당황했어요. 오서산 정상을 지키는 고양이가 있어요. 어. 안녕 양이야. 아이고. 양이야. 아이고 이쁘다. 새벽 떠는 거야. 너 소세지 먹고 싶어서 그렇지. 오서 오십시오. 오서산.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저희 오서산에서 저희 꼬부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양이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그, 비켜. 니꺼야? 아, 비켜. 바로 비키래요. 저희 양이랑 같이 여기 오서산에서 응.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꼬부. 까북. 너도 꼬북 해야지 양이야. 아유 손 따는 게 싫어. 알았어 미안. 만지는 게 싫어한대요. 그래. 소세지 줄게. 가봐요. 대구 부부부 이제 오서산 정상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지금 11시 20분 하산할게요. 우리 오서산을 지키는 양이랑 안녕. 외로워요 양이가. 그냥 갔나? 마을로 내려가. 여기 혼자 있지 말고 외롭게 간다 양이야. 마을로 내려가야 돼. 알았지? 어야 안녕. 마을로 가. 친구들한테 가야 돼. 알았지? 그래, 간다. 양이도 친구들에게 가라고 일러놓고 꼬부부부 열심히 돌아가려 합니다. 어, 왜 뛰어오죠, 꼬부남? 왜 오십니까? 안개바람이 더 짙어지고 더 거세집니다. 하늘이 열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사산 정상에서 약간 40분 걸렸고요. 이 계단부터 이제 1600 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1600 계단 몇 분 만에 내려갔지? 볼까요? 쏩시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해요, 거북이. 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늘이 갭니다. 구름 보이시나요? 저 아래 시내는 환해요, 환해. 곰탱이 아니고. 아, 진짜. 안 되겠다. 정상을 다시 올라가든지 우리 바닷가로 가자. 저희 바다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바다로 가자. 바다? 저희 바다로 갈게요. 오케이, 바다로 갑시다. 바다로 가서. 이대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곰탕만 있다 왔는데 이거 못 가. 그래서 우리 바다로 갑시다. 바다로 가자. 저 구름 보러, 파란 하늘 보러 갑시다. 갑니다. 바다 가자. 꼬부기 정말 바다로 갔습니다. 여기는 태안입니다. 여기는 하간보 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여기 아연 중에 텐트를 쳤고요. 아, 지금 하늘에 구름이 멋있습니다. 저울의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의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이 49% 행복이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I miss you, your colors. I feel like I'm going.